또 봄에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본다는 말이 계시록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7번 나와요. 67번. 그러니까 한 걸음 봐도 영적 의미를 못 보면 안 돼요. 연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보니 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세상에 누가 못 보냐 눈이 없느냐 말이야. 이 2.0이 아니에요. 2.0이. 이것은 영적 들을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천국 모습 봅시다. 또 4장과 5장은 같은 장인데 사람이 4장, 5장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원래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쇄술, 그 업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내가 보면 보지 않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오른손에 책이 계시록인데, 이게 승리. 오른손은 항상 승리를 말합니다. 오른손에. 계시록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은 대환란 때 승리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아까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겁니다, 바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요. 안팎으로 썼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 몰몬경이라든가 계시록 위에 다른 성경이 붙지 못한 이걸로 충분하다. 요즘 뭐 이상한 성경들 막 절대 안 됩니다. 외경도 안 됩니다. 딱 지금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부족함이 없다. 일곱 인으로 보았다. 계시록은 누구든지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인봉한 책이에요. 요한이 울었다. 계시록은 큰 음성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억지 소리 큰 음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지막 때 교회는 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 말씀대로 부도난 공장은 조용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따라서 부도난 공장은 조용하다. 교회는 영적으로 시끌벅거려야 돼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막 시끌벅거려서 하나님 말씀이 영감이 풍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큰 음성. 요한의 통곡이 그 책을 펴며 이룰 때 하늘이나 땅이나 능히 편지하게 다 아는 것을 막 지나갑니다. 요한이 계시록이 닫혀 있으니까 막 울었어요. 책을 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내가 막 울어버렸습니다. 요한이 막 울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봤거든요. 보고 그것을 봉함해 놓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요한은. 세상에. 이것이 퍼져서 온 세상에 알려서 재림은 영광을 알리고 다 동참해야 되는데 막 울어버리네요. 막 울어버려. 시크로 울어버렸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야. 여기 보나마나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울었지. 아이고 이렇게 울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아요. 그냥 계시록을 보고 보니까 막 아이고 지야 이렇게 물었다. 인대 잡으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 구원받은 대표죠. 이렇게 영이 올라가서 영과의 지금 대화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누구냐 이번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라. 할렐루야. 아, 내세물 사이인데 보니까 어린 양이 그 내세물과 장로 사이는 뭐냐면 중보성이에요. 내세물은 하늘 피조물, 장로는 땅의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이 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은 일곱 불 권세를 가졌어요. 일곱 눈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일곱 눈은 성령을 역사 의미한다고 하죠. 온 땅에 보내신 분 일곱 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인을 떼서 이제는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온 만방의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여기서 권세가 나타나고 이 세상이요 완전히 교회들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라우디아에서 지난 다음에는 저는 이 계시록 볼 때요 장차 되는데 대환란 때는 두 주로 나타납니다. 완전히 적그리스도 흑암의 세력과 종교 다운 혼합주의와 완전히 예수주의 이런 하나님 말씀의 운동이 두 충돌해가지고 그 환란이랑 싸움이라는 것은 충돌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환란이고 싸움이고 대환란이냐 그것은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둘이 충돌하기 때문에 환란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대환란은요 난리 날 세상입니다. 영적으로요. 난리가 나버려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터지는 날에 난리 나버린다.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의 그 위대성 이것을 지금 5장에다가 확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시면 일곱 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난리가 나버린다. 나 좀 보십시오.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부터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4장은 천국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의 확신. 5장은 계시록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대환란 여기 있는데요. 보십시오. 재림이고 환란 시작인데 여기서 환란 때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이 말은 초림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성령께서 일곱 명이 대환란 때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그 성령이 여기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할렐루야. 만일에 이런 해석이 없다고는 우리는 성경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타락하다 유럽계까지 죽고 재림 오신다? 누가 구원 받겠어요? 이건 복잡해버린다. 복잡해. 계시록이 없다면은 우리는 복잡해버려요. 여러분 유다서 보세요. 비참해서 못 봅니다. 그 거짓 선자가 거품 갖고 뭐 갖고 먹을 것만 탐내고 뭐 그런 식이야. 밤마 그 유다서 보면은 왜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가? 전부 타락했다는 거짓 선자 이야기만 써놨잖아요. 다 망한다고 말, 다 죽는다고. 그래놓고는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이 와서 그렇지만 다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을 회복시키고 성령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요 지금 일곱 명이 팍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시록은 초대교회 초림대로 연결시키면 쉬워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중적으로 돼 있어요. 그때도 이해할 만큼 열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다 번들번들 시들번들 다 시들듯이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성령 오순절 받고는 난리 나버렸어요. 그와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계시록은 따라서 장차 될 일. 따라서 봉건. 이것이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져야 그 다음에 희망 있고 승리하고 이기고 소망 있지. 아무 뭘 붙잡고 목회하려고.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요. 일곱, 따라서 일곱 명. 일곱 명. 십몇 년 전인가 세미나인데 어느 목사님이 왔어. 나 일곱 명 이야기하니까 이강범 목사 이단 되려고 일곱 명 이야기하냐고. 성경이 없는 일곱 명을 왜 이야기해? 나 아직도 안 잊어버린 그 사람이에요.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지금도. 아니, 성경이 없다니 어떻게. 성경이 일곱 명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계시록 5장을 펴서 여기를 딱 보여줘. 웜에 있네, 저라도 사람이에요. 저라도 목사님, 보나마나 저는 웜에 그러다. 나 아직도 안 잊어버린, 웜에 있네, 그러시더라고. 아, 얼마나 계시록을 안 읽으니까. 음녀 해이분 여자 그러면 이상한 목사로 여긴다고. 여기 있는 내용만 하면. 오메는 무슨 오메예요?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놀라운 일곱 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 오순절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륜예수. 예. 그때는 그 소리도 힘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계시록을 떼고 성령 보내주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세요.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록을 딱 취했지요.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입사장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 검은 거는 찬송입니다. 찬송이고 향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기는 법이 뭐냐. 말씀은 전체적인 거고 총론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찬송과 기도예요. 찬송과 기도. 검은 거 향해서 근데 성도들이 기도라 하나님께 이게 탁 올라가. 나 좀 보세요. 좀 보시라. 예수님이 계시록을 딱 떼서 인대차 보시니까 일곱 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땅에서 뭐냐면 검은 거 소리가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의 상징성인 거예요. 파 아멘 찬송 성도들이 파 하나님께 양보하는 찬송이만 파 이게 찬송이에요. 교회마다 지금 뜨거운 찬송이 막 울잖아요. 그 다음에 향은 기도가 막 하나님의 기도가
말씀 다음에 찬송과 기도인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 없는 찬송 기도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살려야 될 것이 뭐냐면 찬송을 살려야 되고 기도를 살려야. 할렐루야.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찬양이 터진 거예요. 찬양. 성도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다. 막 찬송이 막 터져서 입집중임을 당하사 각쪽 서가 방과 배세가 날아간 사람을 비로소 사람께 들으시고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재산 삼으신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하리라다. 만약에 천사들이 또 막 찬양을 하는데 보세요. 또 내가 듣고 보면 요한이 보니까 요한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 땅에 피조물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천사들이 막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옥을 내서 이 땅에 보내주니까 이제는 일곱 명이 이 땅에 막 역사가 하니까는 성도들이 이제 막 찬송과 기도가 하니까 그냥 천국에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게 대환란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난리가 나오는데 어떤 난리가 천사들 보고 보게 보면 생물들과 장로들을 들어서 천사가 음성이 있는 거 수가 그냥 만만이요 천천이나 만고박이 만천고박이 천 이것은 상징인데 그럼 그만큼 많다고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세성물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우고 천사들이에요. 그때 우주 가운데 천사가 꽉 오시는 겁니다. 대동하고 그냥 예수님이 계시록을 떼버리고 이 땅에 이제 계시록이 열려버린다 말이에요. 그것이 먹고 먹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록 인을 떼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에 닫혀져 버렸어요. 요한이 본 것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떼줘요. 그래서 대환란은 계시록이 터져버린 할렐루야. 아,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난리가 나버린다. 하나님께 영광 드는 거예요. 올드컵 우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4강 갔다고 미쳐버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셀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는 천사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냥 또 내가 들이 하늘에 땅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는데 보좌 앉으신 어린 양의 찬송하며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이 만물이 누구냐면 돌도 있고 새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삼국꽃도 있고 복숭아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모든 별도 있고 이 세상에 피조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록을 떼서 보냈다 그 말. 아멘. 계시록 이렇게 유리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을 받으니까 만사탄이 꼼짝 못한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 복음이 있다니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눌려버리고 제일 하나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안 열린 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 크게 보면 섭리 가운데 마지막에 열리게 돼. 요한계시록이 안 열리고 마무리된다. 너? 만물이 그냥 찬양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또 만물이 가려도 보자 하지 어린 양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새도 있다니까 내 생물이 가려 아멘! 아멘 크게 할까 그랬죠? 장로들도 엎드려서 뭐 하더라? 예배하더라. 여기서 따라서 찬송이 터졌다. 오직하면 만물이 여기 좀 보세요. 두 번 만물이 찬송한 다음에 두 번은 나 계시록에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24장로 또 천사들이 막 재림을 놓고 막 찬양합니다. 미쳐버려요. 그러고는 거기서도 만물이 그냥 새국꽃, 복사꽃, 무슨 꽃 뭐 할 것 없이 풀, 나무, 마모 저 스피커가 저 칠판이 할 것 없이 이 안경이 세세 막 이 모든 것이 막 19장 재림하니까 찬송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이것이 영감이에요. 아멘. 난리가 나버렸어. 난리가. 계시록을 예수님이 떼버리셔서 이 땅에 주니까 난리가 나버려요. 이렇게 끝까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 주었냐면 하나님이 따라서 율법. 율법.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만 주면 복음. 아멘. 복음.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뭘 줬어요? 계시록이 마지막 때 될 일로 이미 주셨지만은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마지막에는 될 일로 다 끝나버려요.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은 곧 뭐이라?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땅에 가시면 그가 누구라? 예수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오면 들으시나요? 너! 예수님 들으시오면 들으시나요? 너!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이 속에 채워지면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 그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고도가 어려웠지만 2021년 말씀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와 찬송을 뒷받침했습니다.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경 한 말씀도 틀리지 않고 이거 지키고 살아야 돼요. 계시록이 터지니까 난리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장, 5장이 4장은 천국 보여지고 5장은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밥 먹고 누워서 떡 먹기에 열두 사도가 아시아를 복음화시켜 대환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 6장 보세요.